자시가 되면 무릉도원이 열린다는 골짜기. 해서 그 이름 자개골이랍니다. 여기가 가래나무가 많이 있었지. 우리가 여기 가래나무. 맞아. 그때 호두나무인 줄 알고 맨 처음에. 가래인지 호두인지도 모르고. 지금 오히려 여름보다도 지금이 더 좋네. 자기는 이 물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알아요? 멈춰야 자라는 이끼와 흘러야 길이 되는 물길. 그곳에 서면 어느새 무념 무상. 여기 보면은 솔직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잖아. 고향이니까 저는 뭐 이게 좋으니까 왔지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지만 지금 저보다 또 더 좋아요. 많이 좋아요 진짜. 서울 가면은 조금 낯설어요. 진정 동네 가면은 조금 이제 낯설어가지고서는 답답하다 그러지. 네.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를 그 무릉도원으로 숨어든 부부는 흙으로 손수 집을 지었답니다. 남자의 꿈은 깊고 깊은 산골짜기 흙집으로 제대로 숨어드는 것이었거든요. 오늘은 강원도 중에서도 골 깊기로 유명한 정선으로 갑니다. 흙집에서 몽글몽글 연기 피어오를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부부. 밥을 여기다 해갖고 덮어야 돼. 그럼 거기서. 특별한 밥을 짓는 중이거든요. 정선에 그 함약수라고 있어요. 여기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약수물로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함약수가 약간 설탕만 넣으면 사이다 맛 나거든요. 딱 맞아요? 맞지. 남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나다지만 승업 씨 술밥만은 꼭 불 지펴서 손수 짓는답니다. 이제 저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. 잘 이제 배워가지고 그러면, 혼자서도 잘해요. 그러면 안 되지. 네?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하는 재미죠. 이렇게 나이 들어서. 하산 못해요? 네, 못합니다. 하긴 잔 건넬 짝도 없이 빚는 술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? 한번 먹어요. 고두밥이요. 막걸리도 잘 될 것 같더라. 이게 안진뱅이 술이잖아요. 먹으면 진짜 취하는 줄도 모르고 먹었다가 일어나지 못해요. 도시 사람들은 사서 고생이다 싶겠지만 이게 다 산골 사는 쏠쏠한 맛. 왜 막걸리를 사서 안 드시고 하세요? 그냥 재미가 이런 즐거움이에요. 맨 처음에는 이제 내려왔을 때는 뭐 할 일 없고 이랬는데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. 생활도 생활도. 어렵게 비운 시간을 새롭게 채우는 중이거든요. 약수물 가져왔습니다. 아유, 고생하셨어요. 예. 술맛은 물맛이 8알. 이 술 한 동이 담그겠다고 새벽부터 약수 떠오는 수고 마다하지 않았지요. 맛있게 되겠죠? 잘 익을 거야, 이것도. 이렇게 담그는 술이 맛이 없으면 배신이죠.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. 주문이에요? 예. 그러면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듯이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 하면은 얘네들도 더 맛있게 익으려고 노력하겠죠? 주문까지 건 약수 막걸리를 제대로 맛들여줄 곳이 흙집. 승업신의 흙집은 사람만 품는 게 아니랍니다. 그 흙집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술 익어가는 소리. 들리시나요? 그 소리. 여기는 저희가 뭐 문화 예술 그런 공간이라고 따로 이렇게 겨울에 만들었는데 저희 집사람 작품이에요, 이게 다. 술 익어가는 소리 들으며 써내려갔을 기은 씨 작품들. 잎도 지고 꽃도 진 나무에 기은 씨가 새 숨을 불어넣었습니다. 그중 가장 마음 가는 게 첫 작품. 여기 그 당신이 있거든요. 여기 참 좋은 당신이 바로 이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떤 도움을 주셨길래? 아, 제가 10여 년 전에 조금 큰 수술을 했거든요. 그때 이제는 옆에서 간호하고 완전히
저 이제 드러나서 일어나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었어요. 그런데 그때 이제 옆에서 진짜 간병을 너무 잘해줬어요. 정선 초음각이 서울 처녀랑 여보 당신 되고 어느 날 산골 가자 하더랍니다. 이제 자식들 놓아두고 편하게 살자는 거였는데 덜컥 아픈 아내 얼마나 철렁했던지요. 여기 보면은 기쁠 때 두 손 잡아주고 힘들 때 두 손 내밀어주는 참 좋은 당신. 당신만한 사람 또 어디 있을까? 아마도 이 세상에는 또 없겠죠 뭐. 세상에 또 없을 참 좋은 승업 씨가 영순이 아내 다음으로 이 산골에서 귀히 여기는 게 이 흙집. 승업 씨 손 안 간 곳이 없거든요. 직접 만드신? 네, 뭐 거의 고무상에서 이제 화목 보일러일 거예요 아마 이게. 그럼 가져와서 제가 다 해체를 해서 거의 이제 제가 용도에 맞게끔 해서 밖에서 이렇게 떼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. 제가 요 난로를 설치할 때 벽을 이거 깨야 돼요. 쉽게 말해서 뭐 부시는 거예요. 집을 다시 또 부셔가지고 저기서부터 난로를 넣고 다시 이렇게 흙을 갖다 보충해가지고 마감한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늘 창이 있어요. 저 하늘 창 있으면은 보름이 되면 저기에서 달빛이 쫙 내리비치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나무도 다 자기가 직접 자르고 켜고 이래갖고 이 집을 만들어서 애정이 뭐 멋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집 자체 하나하나에 소문이 다 갔기 때문에 애정이 많이 가니까는 집에 더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늘 파란 날도 흐린 날도 모든 게 좋다는 흙집. 치댄 시간만큼 깊어지는 게 정이라 했던가요? 그래서 승업 씨는 이 흙집에서 정을 때려야 뗄 수가 없답니다. 그중 본인이 해놓고도 무릎 탁 친다는 발명품 하나. 아, 야, 수탕. 수탕. 이렇게 끓는 물이니까 어차피 이거 아까우니까 여기다 이제 쑥하고 그 엄나무 같은 거 약초 이렇게 넣어서 그걸 끓여가지고 이렇게 욕조에서 제가 반신욕하고 이렇게 저희 거의는 뭐 저희 집사람하고 거의 매일 해요. 이 집 반신욕탕은 특별하게 물을 채운답니다. 엄나무하고 이건 그냥 야생쑥. 그러니까, 예, 여기 나와 있는 거 무공해. 무공해 야생쑥을 저희가 가을에 채취해서 말려서 겨울에 제가 매일 쓰기 때문에. 우선 산골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내 손, 내 힘으로 거두어들여서 시간과 공력 들여 말립니다. 그 귀한 것들 아끼지 않고 넣어 장작불에 푹 달여내는 게 두 번째. 여기까지는 좀 힘들어도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. 그러니 발명품이죠. 근데 처음에 집사람 좀 싫어했어요. 왜냐면 이게 욕실에 막 배관도 막 이렇게 막 지나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고. 그런데 지금은 제일 좋아요. 들고 나르는 수고 없이 부어주기만 하면 약초물이 반신욕조까지 직행. 잠시 후 보고도 놀라는 마법이 일어납니다. 여기 이제 욕조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 한번 보세요. 제 배관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욕조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. 불편함이 미덕인 산골 최고의 발명품. 결정 끝내. 아, 좋네. 10년 묵은 칠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 아시려나요? 어떤 게 그렇게 좋으신가요? 좋죠. 진짜 이렇게 생각한 것들은 다 된 거예요? 네, 예, 예, 거의 다가 이제 완성 작품 이제 돼가고 있어요. 제가 구성한 거.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. 적어도 승업 씨에게는 이 산골이 그 세상입니다.